11월 마지막 장이 밝았습니다. EMnet은 밑에서부터 빠르게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고 VI 풀리자마자 따라붙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대량 매도세가 나올지 모르니 항상 시장가 매도 준비하면서 호가창을 지켜봅니다. 위아래 등락이 너무 심한데? 근데 대량 매도 없이 위아래로 장난만 치다 올려주는 모습에 2차 VI 전에 분할로 매도합니다. 나머지 남은 물량은 시장가로 매도. EMnet은 이렇게 매매했네요. 라이프 시멘틱스는 원격 진료 테마에 속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강한 매수세로 올려주는 모습에 따라붙었습니다. VI 위에서 풀리려는 모습을 보고 물량의 60%는 시장가에, 나머지 40% 물량은 VI 풀리는 위치에서 약간 위쪽에다 걸어둡니다. 제가 매도하고 나서 상한가를 갔지만 언제나 단타로 접근했기에 만족하면서 넘어갑니다. 미코 바이오메드는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를 띄워놨기에 VI 풀리자마자 위로 매수세가 몰릴 것 같아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둡니다. 나머지 물량은 안 사주고 올라가는구나. 그렇지만 상한가 갈만한 종목과 재료는 아니라 판단해 적당히 분할로 매도합니다. 매수 매도를 이렇게 했네요. 딱 괜찮은데. 세종 메디칼이 눌림목이라 생각해서 들어갔지만 흘러내리는 모습에 손절하였습니다. 이후에 돌파 나올 것 같은 흐름에 두 번 더 들이댔지만 전부 손절하고 세종 메디칼은 적어도 오늘은 안 보기로 합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장막판까지 지수가 후두둑 떨어지는 모습과 6만원을 강하게 잡아먹는 매수세에 따라붙었습니다. 호가창 바로 위쪽이 VI라 근처까지 갈 것 같았지만 예상과 달리 움직여 손절하고 나옵니다. 6만원과 59,800원에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에 물량이 나오는 것 같아 59,800원 근처에서 매도합니다. 손절하고 난 직후에 다시 6만원을 강하게 잡아먹는 매수세가 나와 한 번 더 따라붙었지만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에 본절에 나오고 끝냅니다. 요 그 틈을 타서 너무 고점에서 매수했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매수를 했더라고요. 오늘 수익금 다 날리겠네. 일단 패딩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손절.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 정도 깊은 하락이 나오면서 장막판에 수익금을 많이 까먹었는데요. 이렇게 안 좋은 장에 그래도 빨간불이 어디냐라는 마인드로
멘탈을 치유해 봅니다. 지수가 깊게 떨어지는 상황엔 단타로 흐름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내일은 12월이 첫 시작하는 날인 만큼 오늘 마무리 잘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